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. 내용이 그 방대한데요. 저는 이제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부분에 한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그 대부분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이 돼서 정부가 권한 배분의 그 제도적 쟁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에 매우 크게 공감을 합니다. 아까 최영재 교수님께서 개헌의 한마디가 필요하다면 지방분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러한 정부가 권한 배분, 정부 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91년 지방자치가 부활돼서 지금 27년간 지방분권이 추진이 되고 있지만 아직 이 정부 간 그 권한 배분이 제대로 근본적으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지 않다고 여겨집니다. 그래서 크게 그러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뭔가라고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라고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그 상하 주종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지방자치를 하면 대등적인 어떤 동반자적 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그 한겨레신문에서 지방정부 위상에 대해서 서울시 공무원한테 질문을 했더니 그 중앙정부가 서울시를 하부기관으로 본다 이렇게 가반수 이상이 약 한 60%의 설문 응답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대로 된 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지방분권의 어떤 기본 이념이 실현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. 민주주의 가능성은 타자를 인정하는 데서 첫 출발이 된다고 여겨집니다.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을 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는 의미와의 장이 지방정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필드를 만드는 것이 우선 그 자치권 보장의 첫 출발을 스타트하는 단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. 두 번째는 정당공천제입니다. 최진민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그 대안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. 그렇지만 그 지방의원들을 보면 특히 그 기초의원의 경우 정당공천 이후 생활정치가 안 되고 중앙정치로 복귀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정당공천이 중앙당 위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유권자보다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하는 그런 현실로서 역기능의 요정이 돼서 어쩔 수 없다. 그래서 지방정치 본질이 왜곡이 돼서 그러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 간의 관계도 똑같이 수직적, 종속적인 관계로 된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지방자치 했는데 왜 대등적, 동반자적 관계가 되지 않고 예술이 되는가? 대리인적 관계로 이렇게 되는가 이러한 그 질문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이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클리어하게 이렇게 매듭져 나갔으면 합니다. 세 번째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내 지방정부가 관계해서 권력 배분은 어떤가 이런 IGR 관점입니다. 여기에서 우리나라는 그 지방정부 모형이 다양하게 있는데 특히 그 스트롱 메이어 위크 카운슬 폼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강시작 약 유해형이라고 하는데요. 또 다른 분은 최근에 와서는 우리의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모형은 이 강시작 약 유해형이 아니라 슈퍼 스트롱 메이어 슈퍼 위크 카운슬 폼이다. 이거는 전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그 의회를 약하게 하고 단체장을 강하게 해서 지방정치에서도 그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를 압도해서 집행기가 영향력이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은 뭐냐 또 다시 이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의결한 모든 그 의결 사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제의를 요구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이 있습니다.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가 그 의결한 것을 모두 무력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박사님께서 그 아까 발표하신 기관 구성 다양화가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또 하나는
기존 쟁점들에 대한 의견입니다. 자치권 강화 부분인데요. 그 자치권 강화에서 그 법률이 범위한 혹은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으로 개정한다라고 했는데, 여기에서 그 특히 그 혹은이라는 그러한 연결어를 사용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그 오더나 아더와이즈라는 말을 쓰신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. 또 하나는 자치법 강화를 위해서 벌금과 과태료 액수를 그 현재 경제적 실정에 맞도록 조정해야겠다. 이 안은 사실은 자치법 강화에는 매우 실효성이 있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이것이 적용이 되려면 헌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. 헌법 12조 1항의 제헌 법정주의와 접촉이 된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다시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. 또 하나는 그러면 지방의회는 자치입법 기관인데 왜 그 조례 발의가 수치상으로 자치단체장이 더 강력하고 지방의원은 미약한가? 이 수치상으로는 그런데 내용상으로 봤을 때 그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. 단체장 제출 조례는 기관의 설치나 뭐 확대 이런 것이 기부 개편이 많이 있었고요. 지방의원 발의 조례는 주민복지와 관련한 조례 내용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그 주민복지를 활성화하는 자치입법이 더욱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방의원 보좌진이라든가 입법정책이고 설치 등의 전문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, 지방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두 번째는 자치조직권 부분입니다. 이 자치조직권에서 현행 기준입법의 산정이 철저하게 행자부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다. 그 운행 행태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.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깊이 공감을 합니다. 지방자치를 하면은 지방정부에 자유가 있을 것 같지만 지방자치법 112조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를 통해 볼 때 이 기준인건비 산정은 그 표준정원제도를 폐지하고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변경이 돼서 다시 2014년부터 그 기준인건비로 변경된 그런 제도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. 그 뿌리를 가면 그 내무부에서 그 지방자치단체 정원을 총정원으로 이렇게 산식에 의해서 운영했던 것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자치조직권에서 기준입법의 산정은 신중앙집권으로 다시 회귀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제도다. 그래서 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독소조항이기 때문에 개선이 되었으면 합니다. 또 하나 자치구역 다변화는 정치민주주의의 제도 설계는 그 정치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성과에 긍정적,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. 그래서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좀 더 치밀한 그런 대안이 나왔으면 합니다. 네 번째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부분입니다.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부분에서는 아까 그 이음연구소의 2호 연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저는 그 생각을 같이 합니다.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가 있지만 이것은 명칭과 내용에 있어서 아주 불일치한 그러한 제도입니다. 그래서 영국의 경우에는 로컬리즘 비위를 통과시키면서 빅 가버먼트에서 빅 소사이어티로 나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행동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근린 지역을 아주 중시하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1999년 실시된 그 읍면동 기능 전환에 전환하기 때문에 주민자치로 활성화한다면 읍면자치제가 장기적으로 재실시해야 한다는 것에 방향을 공감을 합니다. 다섯 번째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서 구의회 미구성에 대한 의견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상 구의회만을 폐지하는 것, 그리고 자치단체는 자치단체장의 구청장을 직선하는 일하는 헌법 제118조 1항에 지방자치단체 의회를 둔다라는 헌법의 위배가 되기 때문에
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그 32개 런던 바로우에서 기관 구성 다양화를 통해서 구의회를 다양하게 했던 영국의 사례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를 권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. 예.